발표 후에 우리 회사에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답답한
내일 세션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에서 충북 북부, 남부
한번더 획기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오겠다는 건데, 그건 나온 거 없어요. 이번에도
거기를 한번 탑하지 않았는데 했는데 그다음에 뭐 흔적인도 보니까 아, 뭐 이게 핵심이다 이사람이 많은데 뭔가 나오라고 했는데 없어. 그다음에 뭐 그런 기준도 많이 찾으라고 많은데 이거 되면 좀 나와야 돼. 엄청난 뭐 우리 정리가 나오고 그래가 되구나. 저는 아마 긍정이 기대되는 게 아니 큰 그림으로 그리는 것 같긴 하지만 알맹이 그래서 그것을 대안이 대안이 될 것 같으면 내용이 없어요. 네. 또 사람이 없어요. 상황이 됐어. 대안은 아니라 제가 네. 제가 떠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당에 대해서 많이 아 야당에 대해서 많이 비판도 하시고 실패를 하셨는데 지금 여당에 내부의 여러 가지 시간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여권에서는 좀 혼란을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권에서는 같은 악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여당,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뭐 일단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죠. 전체적으로 선거 보여야 되죠. 지금이라 인기만을 걱정하지 않고 그럼 주동식들 따는 정신을 해야 됩니다. 그때 대표 나와야 됩니다. 박근혜 지금 세금만으로 못하는 박근혜 있진 않겠죠. 정부 대표 앞으로 있습니다. 그런 대표 대표 두번 주셔야 될것 같고 또 사실은 다시 보면 지금 미국 대선 앞두고 남북 문제 부여거든요. 우리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해결해 나가야 되고 또 대기 입장에서는 전당대회가 있을 때 전당대회가 보면 좀 밋밋하게 흡니다. 오프라인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이거는 당원 문제라든지 이것도 저는 전당대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당원들, 국민들한테 논의하지 않다라고 제가 정책의 승부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과 말씀을 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눈심을 잘 읽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명한 씨 사태, 지금 박원순 시장 사태 관련해서 국민들의 상식과는 아주 동떨어진 결정과 말과 행동들을 했잖아요.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국민들이 야당 때 이병헌의 무적 확진자를 3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병원의 경우 이병과 발의 증상이 있는데도 국민들의 검사를 받은 감염자까지 더해져 추가 감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어트 격리를 일부 해제하고 구글 코어트 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주에서는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일부터 기침 증상을 보였으며 지난 15일 성별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났다고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코로나19를 의심해보고 또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울에서는 중부한 등등 확진자들의 최초 감염 정보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 건물 관련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바닷가에 한 사무실 관련 확진자가 추가되며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동작구 모두 확진자가 관악구에 있는 학원을 다닌 게 확인되면서 감염당국은 350명이 넘는 원생과 기본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환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라크에서 입국한 개인건설 근로자들이 대거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입국할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이 대책 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연기자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60명을 기록한 신규 확진자 전체 예순 해외 유입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역 발생 10명의 대단한 활동으로 3월 25일 이후 최대 규모를 보였습니다.
경찰이 이틀째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루었습니다. 구체적 신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연락이 닿는 사람부터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미스러운 일이라 표현을 쓰며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두 명을 전한 김수명 젠더특보에 대한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어제 보안석 전 비서실장을 조사했고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사이버 수사팀 한 곳을 추가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한 4건의 고발 사건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합니다. 청와대와 서울시 등 관련 기관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민관 합동조사단의 실효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제 조사권이 없을 뿐더러 서울시는 지상조사의 대상이지 구체가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군이 사람한테 얼마나 시켰으면 좋겠습니까? 사건을 문망하거나 특수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판 조사단이지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재판 조사단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아온 여성 가족분은 전직 비서 A씨를 법령에 따라 피해자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선출직 기관장의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고방원 순선 서울시장 고소인 측이 서울시에 의한 피해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와 한국 정책력 기관소는 입장을 해서 비선 시장을 기분 좋게 하는 기분조와 같은 역할을 요청받았다며 시장의 기분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성의로 정찰적 업무가 강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에서 벌어진 정찰과 정책력을 책임있게 조사 예방하려는
대리점 결정 및 임기제 직원들도 그 대상에 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무장관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관심 문제 언론 반 개혁 동맹 등의 표현을 성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SNS에 문제 언론이 문제성 보도를 한다며 개혁을 바라는 민주 시민에 맞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추 장관이 휴가를 내고 한철에 머물 때 동행했던 공무원들이 휴가로 일정할 수 한편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을 전부 무죄수지로 파기하고 후원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소관 기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전이었던 이재명 지사의 신형 강제 입원 관련 소위 사실 공표 확인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조치하는 소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열린 TV 토론회에서 신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신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씨는 관련 절차가 일부 진행된 적이 있는 만큼 이 지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혐의의 강제 입원 절차만 해도 법적 공개 의무가 없는 사항에 관해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허위 사실 또 이 발언이 상대국가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법적인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히 후보자 토론회의 경우 자유로운 토론과 의혹적인 민주주의 등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이 지사 변호인은 하나의 뜻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날 법원 주변은 경축권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이뤘고 선거 직후에 지지자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이 이 지사 손을 들어준 만큼 이 지사는 차기 조건부 단서의 정치적 생명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수강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7대5로 결정이 났습니다. 7명은 무죄, 5명은 유죄로 판단합니다. 유죄의 견해는 이 지사가 불리한 것만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부장. 대법원 재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모두 참석하면 13명인데 이 지사의 경우 1명의 대법관이 빠져 12명이 판결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지사 사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대6 공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7대5로 이지사의 손을 풀어줬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번 사건의 주심인 노종희 대법관 등 7명이 무죄 취지로 박정원 이기세, 안철성 대법관 등 5명은 무죄 취지에 의결을 했습니다. 자수거리지못한 유죄 취지 의견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홍수 의견으로 기록됐습니다. 전원합의체 박수 의견은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봤지만 홍수 의견은 이 지사가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그 전체적 취지와 객관적 진실의 바람을 소위사실이 공표에 해당합니다. 소수 의견은 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다수 의견이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용입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여당은 공식 판명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내부에서는 반행이라며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한편 야권은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현영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이어 오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민주당 후 지자체장들의 입단 불명의 퇴진 후 이재명 지사의 판결을 지켜본 민주당은 우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에게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전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하며 민주당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은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유기의 성공을 위해 이 지사와 손잡고 이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도 SNS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충만 다행이라며 이 지사와 함께 몸을 낮추고 좋은 정치에 힘쓰겠다고 썼습니다. 정의당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지사에게는 도정에 더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보수야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통합당은 대법원이 민주당 소속 김승민 성남시장의 당선 국가용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이번에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온다며 대법원 판단이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을 세웠습니다. 비록 이 지사는 사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입니다. 본인과 본인께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산과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도전에 매진해줄 것을 이 지사에게 당부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판결 취지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지사의 거짓말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 아니라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선호입니다. 서울시장관의 의혹들을 살펴보고 있는 경찰이 서울시의 강제추행 방송 보도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보도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나더라도 서울시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경복 기자. 한 유튜브 채널이 서울시를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앞서 성추행 혐의 고소인 조사에서 서울시 측이 독립 요청을 묵살했다고 진술한 상태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 등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수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의 추행방조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추문 의혹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주장대로 방조가 사실로 드러나 재판으로 넘겨질 경우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입증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권이 없거나 공소시효 구간 사건이어도 국민적 관심과 실체적 진실 확인의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방조금에 대한 수사와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를 잇따라 소환하며 박 시장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변사사건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변사수사 관련 내용이 성추행 의혹의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박 시장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운영이 감염병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회사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영호입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 조사단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 지원단체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불가능하다며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경찰을 향해서는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서울시를 향해 비판할 것 같았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비서실과 시장실의 업무 환경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규명하려면 전직 정보관도 모두 조사해야 하지만 서울시 민간합동 조사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시장실에서 두 차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며 폭로를 주장했습니다. 시장이 말하는 앞에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잘 나온다며 주말 새벽에 나오게 하거나 이른바 기쁨주와 같은 역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이 낮잠을 잘 때 깨우는 것은 일정 수용 비서가 아닌 여성 비서가 깨워야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며 해당 업무를 요청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을 향해 비서실과 시장실이 있는 시청 6층의 증거를 보전하고 수사 배후를 확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조사단을 통해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강제조사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성 단체,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같이 지금 또 서울시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경험했다는 피해 제보는 이번만이 아니라며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 김범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서울시 조사단 구성 계획을 비판한 데 대해서 서울시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피해자 지원 단체가 오늘 발표를 통해 요구한 제안도 대폭 수용해 민간합동 조사단 구성에 이날 계속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변인은 한국 총폭력 상담소와 한국 여성의 전화에 조사단 구성을 위해 제안을 두 차례 공문으로 보냈지만 최신이 없다며 서울시 제안에 부족히 응답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피해자 부부인 피해 후보인까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지를 두고 감론을 받기 계속 되었습니다. 성추를 비롯한 성추행에서는 피해 후보인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 자체가 2차 가해일 수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여권에선 일관되게 피해 호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 후보자님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박 시장 유고 사태 이후 처음 입장을 밝힌 서울시도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서울시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이분이 말씀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사건이 처음 알려질 당시 피해 호소라는 표현을 썼던 청와대는 최근 피해자로 표현을 바꿨고 박 시장을 호소한 여성을 어떻게 부를지를 두고 당의 공식 입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점을 주목하고 때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피해 호소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불신이 깔려있다는 지적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말은 피해자의 말을 아직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뜻을 담고 있다며 이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민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야권의 공세 수행된 갈등을 높아졌습니다.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파견하고 압박을 높였고 민주당은 몸에 낮추며 대응 선언을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여권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여권을 겨냥해 사상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검찰에 민감정 경찰청장과 청와대 관계자를 고발하고 경찰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어 박 시장이 피고 사실을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답변도 요구했습니다. 국민은 회담을 갖다가 내용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대통령께서 방금 시민의 중앙의 발전을 위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갖다가 청년을 드리시기 경찰이나 청와대가 호소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 은폐하고 재비할 시간을 주었다면 사실이라면 최순실보다 더 심각한 국정농단입니다. 정은영 신당당 대표는 후층부터 피해자로 바로잡으라며 서울시 다음인 더불어민주당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진상규명을 포함한 후속 대책 마련을 약속한 민주당은 말을 아끼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통감을 하면서 흔들림 없이 당을 잘 운영하도록. 민주당은 여론 주의의 특강을 경제선언해서 향후 대선 방식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울서입니다. 부동산 정책 논란에 박원순 전 시장의 확대 논란까지 거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공방이 급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민심의 결례를 위한 대책을 내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답되겠습니다. 연이은 악재로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칫 미니 대선급으로 팔이 커진 내년 재보선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1월부터 7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4.1%, 부정평가는 51.7%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18주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해 일포함당에 뒷추격을 허용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35.4%, 통합당 지지율은 31.5%로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5천억이 되고 좁혀진 건 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청와대 등 비공직자들의 법과 학교 수입 논란에 30대가 등을 돌리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여성이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여성의 부정평가 지적폭은 남성의 10배를 넘었고 30대의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3.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청와대는 공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우려 섞인 시선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지율 하락을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도